Our subjective sense of the direction of time. The psychological arrow of time is determined by the thermodynamic arrow of time. Time is just our feelings of the increase of entropy. So we can get the relation between time and entropy. <speaking in the world>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행복 그리고 성공에 대한 방법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TK 미 국연봉 12만불의 비밀 35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출장차 온 텍사스 휴스턴 북쪽에 자리잡은 도시 우드랜드라는 곳에서 보내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으면 하면 하고 바랄 만큼 말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시계 바늘이 어쩜 저렇게 느렸나 할 정도로 정말 느리게 갑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기보단 아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원래, 원래라는 말참 많이 쓰는데요. 원래라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원래라는 것은, 음, 어떤, 우리, 우리 전에 있었던 지나간 어느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아마도 미래의 어떤 세상에도 원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원래라는 말은,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지 우리가 겪는 매일매일의 어떤 삶의 무게에서 어떤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즉,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만들어낸 아주 잘 지장된 말 중에 하나이니까요. 난 원래 가난해서 안 돼. 가난하게 태어나서 안 돼. 돈도 없고. 난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안 돼. 아님,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저래. 우리,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참, 참 원래라는 말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찰리 몽걸스가 이야기한 원래가 아닌 나는, 난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난 그래서 항상 행복하다.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잘, 잘 곱씹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어때서가 아니고, 내 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아서 생긴 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이런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음, 세상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럼 부정적으로 사는 것인데 그럼 전자와 후자 그두 이론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엔 극한의 긍정, 극한의 부정.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음,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균형 잡힌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데요.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실현이 있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실수까지 덮으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긍정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1 더하기 1은 2처럼 명명하게 뭐 성,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면 한번 헬렌 켈러의 전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럼 아주 잘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거나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헬렌 켈러보다는 신체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일단 증명은 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보는 것. 그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으나, 그녀가 가졌던 그런 어떤 긍정의 마인드. 아마도 그것이,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 뭐 멘토가 있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멘토가 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전 단지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할 뿐입니다. 음 내일 눈을 떴을 때 예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일이 일면 어떻게 하지 저런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공포 대신 두려움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생길 수도 있지 그런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면 바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준비라는 것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먼거스의 매일 매일을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준비하며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또한 음, 루이스 잼퍼리니라는 2차 대전 당시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전쟁포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은 수년을 걸쳐서 그 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준비 자세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준비는 우리가 바라는 건강, 재산, 그리고 행복, 그리고 사랑에 다 적용될 수 있는데요. 뭐 근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젊었을 때 미리 나이가 들었을 때를 준비해서 근육을 좀 만들어 놓고,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지 못할 때를 준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부족할 때가 생길 리가 없지. 라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그런, 그런 게으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요. 미래에도. 가끔은 왜, 왜 인간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지 가끔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런 재미없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뭐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삶이 재미없다는 것은 아마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생겨난 어떤 그런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아주 단순한 상상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아마 그들은 그를 못하는 자신의 삶의 열정과 재미를 느낀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생을 살며 겪게 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그 상황을 잘 처리를 할 거고요. 또한 그 이후 그 이후에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준비를 해왔던 삶에 대해서 더욱 긍지를 느끼고 심지어. 더욱더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인간이 가장 잘하는 세 가지의 변명에 아주 우리가 월등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변명을 아주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음, 선조들의 이야기했던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아마도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감나무를 탓하겠죠.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 눈을 감는 날에 가서야 아마 깨우치지 않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몇천 년 전에 노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때 유명한 u c l a 의 유명한 농구 코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근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바로, 어렵지 않을 때, 미리 어려울 때를 위해 준비해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아, 연과 벼락 연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던, do not put off unti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수 있는 일은 절대,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워렌버핏과 찰리 몽거스가 매년 개최하는, 음, 버크쉐어 연말 보고 식장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버쉐어는 20빌리언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냐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좋지 않을 때가 왔을 때, 난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구하기는 싫다. 철저하게 준비된 회사나 어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리고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루이스 잼페리니가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한쪽 손이 전선에 묶여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순간에도 그가 이전에 배워서 준비했던 것처럼 물속에서 물속에서 응급한 상황에 숨을 참고 고르는 방법을 사용해 침착하게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었고 구명보트에서 백상어와 사투를 벌이고 일본 전투기에서 쏟아내는 총알에도 그는 그 전에 공부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물속 몇 미터 아래로 잠수해서 그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살아났고, 마지막으로 무려 2년이 넘는 전쟁 포로 생활에서 다른 모든 동료들은 하지 못했던,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텨 살아온,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아마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이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시련을 현명하고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많은 시련들은 어떤 너, 나,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준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리의 법칙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전혀 관계치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겁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이고 넘어지면 다칠 것이고 그리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도 생명의 법칙, 그런, 그런 한 생명의 법칙 또한 인간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준비되어 있는 건강, 재산, 사랑, 그리고 행복이 필요할 뿐이고요. 시간은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그의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혹시 미처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또한 과거의 잘못을 잘 성찰해서 미래에는 그렇지 않게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단지 스스로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35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으로 어제보다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